촬영 어땠는지 비하인드 썰을 풀어주신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극 아이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조금 웃겼어. 나는 우리가 나는 그거였어. 그 킹덤 첫 촬영이 대면식이었잖아요. 어, 네. 나는 당연히 우리가 아무 팀과도 못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우리끼리만 그렇게 그 우리 그 등지고 앉아 있었잖아. 쉬는 시간에 그게 너무 맞아. 웃겼어. 나는 그래서 우리가 한층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리즈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았던 슬기로운 집콕 생활. 가장 공감 많이 한 멤버는 누군가요? 원영이? 사실 저예요. 네. 그렇다면 집콕 가장 공감이 어려운 외향성 멤버는 이서가 봐도 이서잖아요.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집에서도 할 일이 많고 바쁘다는 집순이들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서 이해 가능한가요? 이해가 가능하지 않았지만 취향 존중이니까 아~ 취향 존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네, 시험 공부 중인 셉구 갑자기 상상을 합니다. 1번 아 쌤이 갑자기 시험 범위 줄이면 꿀일 텐데 2번 내가 지금 기억 그대로 8살로 돌아간다면 공부하는 거 완전 꿀일 텐데 셉구의 선택은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 왜냐면 나는 여기 보기 없거든 사실. 나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완전 현실적인 편이라서 네. 없잖아요. 쌤이 줄여줄 일도 없고 네. 내가 8살로 돌아갈 일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최대한 현실과 타협을 해서 이 시험을 안 보거나 그냥 최대한 준비를 잘 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아... 우주에선 다들 어떻게 돌아다닐 것 같아요? 헤엄쳐서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야 근데 좀 재밌긴 하겠다. 우리끼리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근데 진 선생님 진짜 무서운 거 아 영화를 많이 봤나 저도 봐. 영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밧줄이 하나 아... 딱 끊겨가지고 아 죄송해요. 저는 진짜 상상력이 풍부한 ENFP라서 갑자기 너무 무서워요. 진짜 갑자기 가도 될까요 저희가? 갑자기 그 생각을 딱 했어요. 그게 왜 나일 것 같지? 아직까진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아니다. 너 내버려둬라고 했다 그랬지? 그건 잘못했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 내버려둬라고 말한 건 솔직히 잘못한 것 같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만약에 나라면 그래도 그런 얘기 들었으면 걸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 너도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무리한 부탁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엄마의 말을 좀 잘 들어봐. 너 못 찾던다는데. 못 찾던데 이런 거구나. 살짝 남이 올 때. 아, 그렇지. 난 남이 올 때 내가 못 참겠어. 너는 공감형 인간이야. 저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뭔가 그런 영상 관련 영상을 보거나 하면 엄청 그냥 눈물이 나고요. 그리고 그 이것만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진다 있어요. 뭔가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각자 일을 하실 때. 뭔가 밥을 혼자 먹는 거를 상상하면 그런 상상을 저는 해요. 정리학개론 우리 또 드리밍 분들이 또 정리 똥손이라고 하시면 또 제가 알려드려야죠. 일단은 정리는 별거 없습니다. 약간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테트리스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만 잘해도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이걸 꼭 치워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거는 사람의 성격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정리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정리가 성격이긴 한데 약간 누군가 저희처럼 이렇게 숙소에 같이 사는 멤버가 있다? 계속 한 500번을 말해서도 그거는 사람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캠핑 이제 가면 또 그거잖아요. 또 고기 사야 되잖아요. 네 장보러 갈 때 이건 또 동한이 형 전문이지. 네. 빨리 사는 편입니까? 꼼꼼하게 보고 사는 편입니까? 멤버들을 난 꼼꼼하게 저는 그냥 미리 정해놓고 빨리빨리 사는 편이에요. 맞아 동환이 형 그런 거 같아. 나는 근데 약간 그럴 것 같아. 만약에 마트를 갔다가 갑자기 이거 사고 싶은데 하면 형들 이거 사면 안 돼? 하면 동환이 형이 됐어 나도 가 약간 이럴 것 같은 느낌. 다 못 먹어요. 그럴 것 같은 느낌. 저도 점점 쌓이는 편.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사는 것 같아.